사랑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네. 많이 봐주시고요. 여행지의 로망 읽어드립니다. 3407님. 2016년 여름 유럽 여행 100일 가까이 갔습니다. 100일이면 와, 세달 네. 넘게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2살 연상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좋아요, 좋아요. 만나다가 썸을 타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정을 다 포기하고 여자친구의 일정에 다 맞춰 다니다가 응? 여자친구가 먼저 귀국하고 저는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2년가량 연애를 이어갔으나 현재는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지금도 생각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때 나의 젊은 날에 그 추억이 그쵸. 한 페이지에 또 들어와 있는 그 거죠. 유럽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맞아. 이분한테. 진짜 그렇네. 여행 가서 만나면 더 뭔가 좀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감정이 느껴질 것 그럴 것 같아요. 맞아. 멀리서 그렇게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설레는 그쵸. 맞아요. 일이잖아요. 예. 예. 3407님. 아, 했고요. 미네리님. 전 체코 프라하 혼자 여행 갔는데 네네네네. 남친 생기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재즈바에서 남친 만나서 장거리 연애 4년 하고 올해 결혼했어요. 대박. 재즈바에서. 어머. 아니 이거 뭐 드라마야 뭐야. 프라하가 거기서 어떻게 또 남친을 만났을까. 그러니까요. 프라하 진짜 이쁘잖아요. 예. 진짜 될 사람들은 되나봐요. 그러니까 이분 올해 결혼하신 분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이순자님. 낙엽을 밟는데 5만 원한 장이 나뭇잎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가짜 돈인가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5만 원의 행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만 원은 쉽지 않은데 이거. 근데 저는 죄송한데 5만 원을 밟았는데 네. 앞에 남자분이 그거 제거 하다가 만난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5만 원으로 행복하셨다면 됐죠. 네,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냥 행운인 걸로 끝. 예, 네. 축하드려요. 예, 최미향 님.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만나는 게 로망이에요. 근데요. 근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드라마에서는 가끔씩 나오죠. 이렇게 띵 하고 같이 탔는데 뭐 아니면 문이 죄송합니다. 띵 열렸는데 딱 만나고 막. 그쵸, 그쵸. 아니 이렇게 만나기는 참 어렵죠. 없을 예. 것 같아 이런 경우는.